황금알롱급 대표 박현입니다. 여기는 전남 영암 지역에 고구마 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멀리 보이는 고구마 밭들이 큰게 많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 지금 현재 6월 18일 현재 고구마 덩굴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으며, 여기는 고구마가 주산지다 보니까 상당히 먼 밭에도 저기도 있는 밭이 고구마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고구마 있고, 중간에 있는 밭은 저거 뭐 약간 희게 보이는 밭은 그 수박밭이 배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고구마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면, 여기에 보면 고구마가 지금 이제 뿌리가 비닐을 이렇게 자르니까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여기는 고구마 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잎은 이제 노화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어릴 때 한번 잘 자란 모습이나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고구마를 지금 한번 굴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고구마가 어떻게 해야 맺히는지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고구마를 흙을 팠을 때 고구마 모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고구마가 여기는 고구마가 잘 달렸다. 고구마가 그리고 옆에 폭도 잘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고구마가 심었을 때이 덩굴이 잘안 마르면 잘 달리는데, 덩굴이 말라버리면 잘안 달린 형태로 간다. 그리고 이게 고구마가 이렇게 길게 나가는 뿌리, 여기에서도 고구마가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고구마가 달릴까 말까 하고 굵었다가 다시 여기서 안 달리고 이렇게 여기 좀 굵다가 다시 가늘어졌다가 다시 여기 끝에 가서 굵어지는 형태. 그럼 이 끝에 가서도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모습이 이렇게 하여튼 모양이 저또 다른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도 굵어져서 고구마가 달릴까 말까 하는 형태. 그거는 고구마를 심었을 때 우리가 그 잎의 두께에 비례하고 잎의 영양 함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 여기 뿌리 원줄기에서 가까이 고구마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안 만들어지면 고구마가 품질이 나빠서 안 연다. 그래서 고구마 심을 때는 덩굴을 굵은 걸 심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구마는 좀 상당히 잘 달린 형태입니다. 그런 말은 여기에서 가까이 열었다는 거죠. 여기 그본 줄기에서 고구마가 상당히 가까이 잘 열었다. 이렇게 길쭉하게. 그러니까 가까이 열었다는 건 덩굴이 좋은 걸 심었고 얼지 않았다는 거죠. 얼어버리면 고구마가 잘안 여니까.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는 많이 올해는 고구마가 얼었기 때문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덩굴이 좋고 안 얼었을 때, 안 시들었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열고, 덩굴이 시들거나 그래버리면 멀리 열고, 그리고 잎 두께가 두꺼워서 살이 찌는 것 같으면 이게 매끄매집니다. 힘이 안 배기고. 그래서 고구마를 그 황금알롱급에서는 고구마 심을 때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 침지를 해라. 그 말은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 물 500리터에 1.5리터에 설탕 3kg 침질했으므라. 그러면 이 덩굴이 영양이 있어서 뿌리 내림을 잘하고 사름을 잘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라면 고구마가 많이 안 여기처럼 안 달렸다면 빠른 시간에 물 500리터에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옆면 시비를 일주일 간격으로 자주 해줘라. 그래야만 고구마가 잘 맺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가 잘 달리고 안 달리고에 따라서 우리는 생산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갖다가 우리가 덩굴을 가는 걸 심으면 고구마가 안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는 우리가 텃밭에 심기도 하고 많은 면적을 심기도 한다. 그러나 고구마가 잘 맺으려면 덩굴이 굵은 걸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라면 이렇게 그 고구마가 멀어진 거는 고구마에서 영양이 멀어서 멀어졌다. 그래서 여기 덩굴에서 가까운 것은 목이 짧고 멀어진 건 멀어지죠. 여기도 그 현상이 난다. 그리고 여기에 끝에서는 이제 고구마가 더 이상 안 달린 것 같아요. 고구마가 멀어지면 잘 안 달린다. 고구마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달렸네. 고구마가 지금 여기에서는 많이 달렸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그럼 이게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달리면 좋으냐? 많이 달리면 상품성이 떨어져. 이 끝에서는 여기에서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는 영양 공급적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상품성이 안 된다.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달 거냐 적게 달 거냐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시비량으로 비료량으로 결정해야 된다. 초기에 옆면 시비를 자주 해주고 고구마를 많이 달고 그 다음에 비료량이 늘어나면 다수화가 할 수 있는데 초기에 고구마를 안 달면 그와 반대 방향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영암 지역에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고구마 달리는 모습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옆면 시비하면 이 털이 자라서 힘이 배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영양이 부족하면 이 뿌리가 굵어져서 힘이 배긴다. 그리고 현재 모습으로 보면 6월 그 18일 현재 이시가 수분 25%, 이시가 0.24, 온도 28도 정도의 현재 모습이다. 고구마 밭에서 현장의 본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